전남의 섬을 육지와 연결하거나 섬길이 연결하는 16연도 사업이 2020년이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. 53곳의 공사가 완료되고 12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. 차 타고 섬 관광하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. 강동일 기자입니다. 신안 아패도와 암태도를 잇는 길이 7.2km의 새천년대교가 올해 말 개통됩니다. 영광 무안해제 간 질산대교와 여수 화양과 공 적금을 연결하는 다리는 내년에, 신안 지도와 임자를 잇는 다리는 오는 2020년 완공됩니다. 전남 해안이 오는 2020년이면 국도 77호선으로 사실상 빙 둘러 연결됩니다. 지금까지 전남 섬이 섬끼리 연결되거나 육지와 연결된 곳은 모두 53곳이고 12곳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2020년까지는 대형 교량들이 완공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이런 교량들이 완공이 되면 섬 지역의 교통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육지에서 떨어진 외딴 곳이라는 섬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. 곳곳에 관광객을 위한 펜션과 전원주택 등이 들어섰고 해년마다 반복되던 섬 식순환도 사라졌습니다. 이제 제일 편한 건 이제 교통수단이고요. 아무 때나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냐 철선을 타게 되면 못 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이로운 점이 많죠. 전국 섬의 65%인 2,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을 안고 있는 다도의 전남. 육지와 섬, 섬과 섬을 연결하는 16연도교 사업을 통해 전남 지역 섬과 해안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